속초와 고성 등 강원 북부권에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가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저지대가 침수되는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. 중부지방 폭우에 따른 태백선과 영동선의 운행 중단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 강릉시가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 빗물펌프장 증설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양양군이 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환경자원센터 증설을 추진하는데 주변 마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